이렇게 추운 날에, 어? 산부님은 혈관에 피가 얼 것 같은 날씨에. 그래, 온데 간다 말도 없이 그래. 누구 얼굴 죽일 작정했냐 말이야. 안 죽었잖아. 안 죽고 살아돌아, 유감이야? 당신 말 잘했어. 내가 생각한 것도 바로 그거야. 당신 그 증오심. 연병을 얼어 죽으러 팽개치고 혼자 차 타고 온 그 증오심. 당신이 어떻게 했는데? 내가 뭘? 내가 뭘? 세상에 없는 지독한 예편을 만들었잖아. 맞잖아. 그걸 기어이 챙겨야겠냐? 그 집에서 얻어다 먹는 게 얼마나 많은데. 그래, 5천년 만에 한 번. 그 몇 만은 당신이 쓰면 좀 죽냐? 형수가 워낙 덕이 있으니까 표 안 나게 봐주는 건데. 야, 덕 있는 사람은 속창자 없냐? 표현을 안 할 뿐이야. 왜 그걸 몰라? 사람이 아무리 독하고 알더라도. 나도 꼭 받을 생각은 아니었어. 그래서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는데 형님이 먼저 챙겼단 말이야. 변명하지 마. 당신은 챙기고 싶었고 얼싸 좋다 받으려 그랬던 거야. 그래서 아주버님 앞에서 그 망신을 줬어야 했니? 어련히 알아 챙기려다 들킨 거잖아? 어물어물? 당신 도대체 나한테 뭐야? 그래서 얼고 죽일 작정했냐? 이 겨울에 서울보다 3, 4도가 더 추운 이 동네에서 동사시키려고 혼자 왔어? 한마디 하고 가만히 있었으면 충분했어. 아니 그리고 여자들끼리 끝낸 일을 왜 남자가 끼어들어 감나라 대추나라야. 나는 똥침막대기 만들면서 자기 혼자 멋있는 척, 경호 바른 척. 그게 남편이라는 사람 한 짓이냐고! 소리 나도 지를 수 있거든? 그래, 질러, 질러, 질러라고! 뭐 하는 짓이야, 이게? 당신 이게 무슨 살다 살다 별 원수반 버릇이야! 아, 참. 어쩐지 비교적 상태가 좋다 그랬다. 지구를 개지냐? 으유.